전화치. 이렇게 알았다 이들. 이게 나유기 같은데 뭔지는 잘 모릅니다. 위에는 다 말라서 다 떼버렸고 여기 잔잔하게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. 이렇게 요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버려서 내가 주워 와서 지금 이 플라스틱 화분에 그림 그려서 심어봤습니다. 아주 오래된 애 같은데 어휴 진짜 위에 말랐다고 버리다니요. 살아있는 것 같은데. 자 얘는 또 어휴 마가렛이 아 너무 이쁘다. 내년에 나무로 멋지게 아 이뻐라. 여기 화분을 쭉 올려놨더니 닭들이 올라와서 다 깨고 아유 저놈 닭들. 그래도 다음 주에는 닭들도 다 갑니다. 아침에 춘삼이 보고 아기들은 논다고 정신없는데 춘삼이는 약간 새처럼 한 것 같습니다. 나한테 삐진 것 같아요. 아 진짜 그래서 아 이거는 뭐가 냄새 아 가을 너무 좋네. 자 아이뻐라 가을 색깔, 가을 통쿨. 아, 이걸 포도를 대작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. 아이고야, 선 좀 봐. 어우, 이렇게 가늘게 그리면 또 너무 약하니까 좀 밑에는 강하게 쳐주고 위에는 아름다운 선. 부드럽지만 아주 딱딱한 질과 전체적으로 부드럽지만 힘있게 선이 아, 그렇게 그려주면 됩니다. 어머 가을이야 아 정말 이거 봐 쭉 진짜 매력적이다 너. 이야 난 구문초가 아주 좋답니다. 이뻐라 위로 커라고 막 무리하게 자꾸 떼고 있어. 아유 정말 사실 하나를 오래 보고 있으면 안 이쁜 게 없습니다. 이거 봐 이거 또 나무네 나무 나무에 꽃이 막 주렁주렁하네. 어우 아주 우리 키운 나무같이 올 봄에 선물 받아서 꽃이 엄청 무성했었는데 꽃누리쌤이 보면 기절하겠네. 근데 나는 이렇게 항상 한 것도 너무 이뻐요. 내년 봄을 기대할게. 이렇게 차가 위험해서 아기들 다 데리고 춘삼이를 보냈는데 춘삼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눈도 안 마주치네. 정말 색깔 좀 봐. 아, 이쁘다, 정말. 이제 꽃이 피는 거야. 이제 꽃이 나오네.
이제 꽃대가 다 이제 너가 이제 여기서 꽃이야. 아, 이 꽃대 다 나오는 거 봐. 어머, 신기해라 정말. 잘해보자. 물도 한 번 더 주고 물을 한 번 쭉 주고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쭉 쳐졌더니 물을 살짝 줬더니 쌩쌩하게 일어났네. 이게 이름이 뭔가? 신기해라. 아, 작년에 산 모종을 1년 키우니까 이렇게 커지네. 야, 정말 몬스터라는 정말 잘 커서 너무 좋아. 햇볕도 좀 받고. 이거 산사베리야. 이거 작년에 청난 건데 이것도 뭐야. 이거는 뿌리가 아니고 옆에서 촉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들흔들해도 엄청 뿌리가 꽉 박혀있는데. 야, 이거 뭐지? 이거 아유, 귀여워라. 이거 뭐야? 좀 더 지켜보도록. 아,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어제도 너무 좋았고 요번 주 날씨 얘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난 산세베리아도 너무 좋아. 아, 진짜 멋지다.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?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겼을까? 다른 생김새, 다른 색깔들. 아우, 그냥 놔둬도 쑥쑥 잘 커네. 이 고사리 발 좀 보세요. 아이고, 신기해라. 이런 거미 발 같은 게 커지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. 내년에 엄청 번지겠는데? 와. 아이고라. 달개비들도 아유 이뻐라. 어우 참. 2시간 식물 보고 놀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아니라 놀이지만 뭐부터 해야 되나? 닭이 써던가 아직 저걸 못 치웠네. 양이가 가고 난 빈자리가 있지만 너들 하고 또 잘해보자. 아이고 추웠네. 추워서 다시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다시 잘해보자 얘들아. 오늘도 멋진 날 멋진 주말 활기차게 안녕.